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되었어요. 오늘 좀 배경이 좀 다르죠? 칠판도 없고. 이제 오늘부터는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여러 가지 좀 실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좀 재밌는 걸좀 해보려고 해요. 때는 바야흐로 2016년에 제가 한참 학원에서 뭐 초등 실험 과학이라는 걸 했었을 때, 이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초등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 친구들 대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아이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손도 많이 가고 힘들기도 하고 뭐좀 그런 게 있었지만 되게 재밌는 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좀 이제 자료 같은 걸 많이 남겨놓지 못해가지고 이제 그때 사진 몇장 찍어놓은 게 전부. 이제 부모님들도 되게 좋아하셨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계속 하지는 못해서 한 1년 정도?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집에만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한번 실험 같은 거 해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해보기로 했습니다. 뭐 이렇게 유튜브에 많이 떠돌아다니는 것들도 있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보시면 좋겠고, 이제 그냥 집에만 있기 심심하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좀 해보면서 좀 재밌는 거 재미를 좀 느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은 이제 어떤 거 해보려고 하냐면 이제 라바램프라고 하는 거예요. 라바램프. 혹시 라바램프가 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라바램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설명 한번 간단히 보고 이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라바램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영국인 에드워드 크라븐 워커, 이제 술을 마시다가 라바램프를 이제 한번 고안을 해봤는데, 이제 열을 가하면 왁스가 녹아가지고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오는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라바램프의 원리 한번 볼수 있는 실험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물 한번 봐야겠죠? 준비물은 되게 간단해요. 일단은 이제 발포비타민 실험하려고 사왔어요. 제일 싼 걸로 제가 먹을 거니까. 네, 몸보다는 이제 실험에 양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고요. 물 메가커피 써져 있는데 메가커피랑 저랑은 아무 관련 없어요. 그냥 집에 있길래. 그리고 이제 중요한 식용유. 네, 어머님께 협찬 받았습니다. 해표 식용유. 네, 그 다음에 통. 그리고 이제 이 라바램프를 더 아름답게 꾸며줄 수채화 물감. 아, 집에서 아까 찾아봤는데 물감이 없더라고요, 집에. 그래서 얼른 다이소 가서 사왔습니다. 아직 포장도 이제 막안 뜯었어요. 오늘 이제 비타민도 포장도 안 뜯고, 얘도 포장도 안 뜯고, 그다음에 이거 수채화 물감도 포장도 안 뜯고 해서 함께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간단히 이제 하는 방법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다들 준비됐죠? 그러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해줄 건 뭐냐면 이 플라스틱 통에다가 이제 물을 담아줄 거예요. 자, 물을 담을 건데, 자, 물은 그렇게 많이 다안 담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담으면 기포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별로 예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한요 정도. 요만큼 담아주시면 돼요. 담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뭘할 거냐면, 이거 이제 물감을 넣어줄 거예요. 물감을 넣어줄 건데, 물감은 뜯고 있어요. 18색, 18가지 색깔의 물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어떤 색깔이 예쁠까요? 자, 18가지 한번 넣어볼게. 색깔이 다양하죠? 이 정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넣어봤을 때는 봄이고 하니까 무슨 색이 좋을까? 빨강이랑 그다음 주황, 그다음에 노랑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막탈 필요는 없고 이렇게 짜주기만 하면 돼요. 짜주면 알아서 밑에 섞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 먼저 빨강 넣어보겠습니다. 오이, 오이. 오, 에이. 통에 묻어버렸네. 살짝 흔들어주고. 좀 약간 덩어리진 느낌이긴 한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주황색 한번 넣어보세요. 주황색. 주황색. 찍찍. 자, 주황색 넣었고요. 이것도 살짝 흔들어줄게요. 아, 너무 섞이면 별로 예쁘지가 않은데. 자, 노란색도 한번 섞어줘 볼게요.
이게 물방울이 색깔이 여러 가지 있어야 되게 이쁘거든요. 아니, 기포 생기고 나면은 자기들끼리 막 섞여요. 자,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넣어봤고, 이제 그 다음에 할 거는 뭐냐면, 자, 이렇게 들어갔죠? 자, 노랑, 그 다음에 주황, 자, 이쪽이 빨강. 이따가 이제 이게 방울방울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할 거는 이거. 식용유를 부어줄 거예요, 식용유. 식용유. 아, 자, 새 거. 새 겁니다, 새 거. 짜짜짜. 자, 뚜껑도 닫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기름이 위로 뜰 거예요. 쫄쫄쫄쫄쫄쫄쫄. 원래 이제 벽 쪽에 붙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넣었나? 이 정도면 될까요? 너무 또 층이 두꺼우면 잘안 예뻐서. 일단 요렇게 기름입니다, 기름. 식용유 들어갔고요. 아래쪽에 이제 요렇게 층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도 이제 보면은 조금 조그만하게 이제 방울방울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밀도차 때문에 이제 서서히 가라앉을 거예요. 조금 이제 가라앉는 걸 기다려 볼까요? 네, 핸드폰 카메라 좀 설치를 해봤어요. 좀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자, 이제 그 다음에 할 거는 발포 비타민 까줘야겠죠? 발포 비타민 한번 까보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세히 한번 봅시다. 일단 확대를 좀 해볼까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자, 비타민 보이죠? 한번 넣어볼게요. 자, 셋, 둘, 하나, 뿅. 거품 올라오는 거 보여요? 뽀글뽀글. 여기 보면 이제 방울방울 막 생기죠? 원래 이게 물이 좀더 적었으면 더 작은 방울 생길 텐데, 이제 보면은 되게 큰 방울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원래 좀 색이 안 섞였으면 더 예뻤을 텐데, 일단은 뭐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방울방울 생겨납니다. 어? 벌써 끝났나? 확실히 물이 좀 층이 좀 있어서 되게 빨리 끝났나 봐요. 위에 나이트 좀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보여요? 이렇게? 여기서 보이나? 네, 어쨌든 지금 방울방울 되게 예쁘게 지금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서 아쉬운데?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물층이 한 1cm 정도? 1cm 정도 되고요.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매야 커피가 너무 잘 보이는데? 뭐 가려지는 건좀 그래서. 다시 한번 참기름 넣어볼게요. 아니, 참기름이죠. 아니죠. 식용유 한번 넣어볼게요. 아, 식용유 넣고. 이 정도면 될까요? 좀더 넣어볼까요? 좀더 넣어봅시다. 넣고, 이번에는 아까 빨강 해봤으니까 이번엔
초록색? 파랑색? 파랑색 한번 파랑색 파랑색 한번 해보죠. 파랑색 짜줍니다. 좋아요. 파랑색 그 다음에 옆에다 하늘색 색깔이 좀 잘 섞이면 좋으니까 파랑색은 옆쪽에다 해볼게요. 아니 하늘색은 오! 찍! 똥 싼 것 같아. 자! 다시 한번 발표 오피타임 넣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넣어볼게요. 셋 둘 하나 뿅. 자 올라와라 올라와라. 어 올라온다 올라온다. 자 올라오죠. 이번에는 파란색 방울입니다. 소리도 들려요? 뽀글뽀글 소리? 오, 아까보다 방울이 좀더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밑에 보면 방울이 막 쌓이고 있거든요. 여기 밑에. 방울이 올라갔다가 밀도 차이에서 다시 내려오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산화탄소 발생하면서 다시 올라갔다가 이제 기체니까 아무래도 밀도가 더 작잖아요. 끌어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제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확실히 물이 더 적으니까 방울들이 더 작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쵸? 아직 위에는 이제 좀 남아있어가지고 좀 이제 계속 이산화탄소 발생하고 있는 거고 밑에는 다시 가라앉고 있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저기 밑에 보면 아직도 한참 반응하고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계속 이렇게 반응합니다. 근데 이번엔 방울이 너무 작은 것 같아. 물을 더 넣어야 되나? 이제 거의 반응이 끝났나봐요. 한 3분? 3분 정도 계속 반응하는데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일단 방울을 만들어 봤어요. 초등학생 친구들은 되게 재밌어 했는데 과연 영상으로 봐서 좀 약간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반응이 거의 끝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발포 비타민, 그리고 식용유, 그리고 물감, 이용해서 이제 밀도차를 이용한 라바램프의 원리를 한번 봤어요. 발포 비타민을 활용하는 이유는 발포 비타민에는 이제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탄산수소 나트륨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흔히 이제 베이킹파우더라고 하는 우리 식소다 있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탄산수소 나트륨이죠. 그래서 탄산수소 나트륨 같은 경우는 이제 물에 녹게 되면 뭘 발생시키느냐? 이 탄산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되느냐? 기포가 돼서 발생을 하는 거죠. 우리 그 탄산 하면은 뭐 떠올라요? 탄산음료를 떠오르잖아요. 그냥 톡 쏘는 그 느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기포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포가 발생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뽀글뽀글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밑에 있는 이 물을 같이 끄집어 올리지만 이 탄산이 다 빠져나오고 나면 어떻게 된다? 다시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기름보다 물이 더 밀도가 크죠.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감을 섞어줘서 좀 색깔이 이쁘게 보일 수 있도록. 이제 오늘 이렇게 좀 만들어 봤어요. 여기는 파랑색. 여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여기 아래쪽 이제 물감이 섞인 물은 어떻게 됐어요? 밀도가 크니까 내려가죠.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여기 탄산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뽀글뽀글 기포는 올라가더라.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먼저 만들었는데도 아직도 좀 약간 남아있는 것들이 있죠. 계속 올라가더라 라는 겁니다. 간단한 이런 과학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실험을 한번 해봤고요. 이거는 좀 이제 심심할 때 하는 거지만 좀 보시는 바와 같이 식용유 아까 한 통장 있던 거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네. 얼마를 날려본 거지? 1.8리터니까 한 거의 1리터 넘게 쓴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냥 집에 사다가는 어머님의 등짝 스매싱 맞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꼭 이제 약간의 물품에 여유가 있다. 그럴 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했고 이제 다음 실험은 그럼 뭘할 거냐? 이제 다음 실험에 관련된 영상 짤막하게 보시고 다음 실험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어떤 원리? 라바램프의 원리였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